사람들이, 모든 역경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주님,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역경들이 지금 내 당장 앞에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일제치하의 한성교의 순교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목이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을 때 예,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내가 죽었을 때 과연 예수님은 천국 문턱 앞에서 나를 안다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이미 말해버렸는데 예수님이 과연 날 아신다고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것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고통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유혹과 문제들이 나를 흔들어댈 때, 내가 고백했던 그런 처음의 마음가짐이 온데간데 없을 때, 또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아,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타협해버리는 우리 모습들, 우린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십시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담대히 믿음을 외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